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잠언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참 참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베니 마이산 이 말이죠. 베는 아들이고 베니 마이산 베네하 네 아들. 그래서 내 아들. 토라는 이제 우리 율법밖에 모르는데 이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경 공부할 때도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토라는 특별히 그 가르침 인스트럭션이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이 토라의 어근이 야라기 때문에 가르침. 그래서 이때는 율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 맞다. 영어 성경도 아마 거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teaching 이렇게 해놨죠. 가르침. 그래 그런 뜻입니다. teaching. JPS도 teaching이네요. 율법으로 된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같이 영어 성경을 봐도 이 토라는 teaching,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죠. teaching, instruction, 가르침. 그래서 가르침 결국 말씀이죠. 티시칵, 티시칵, 잊지 말아라. 그리고 미쳤다에는 이제 계명이 아니고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엔톨링. 명령을 그리고 나차를 준수하라. 리페하 내 마음으로. 그죠? 레브는 마음인데 리페하 내 마음으로. 자, 1절 읽어봅니다. 베니 토라티 알 티시카흐 우 미초타이 이초르 리페하. 이렇게 하면 키. 왜냐하면 그죠? 오레크 길다. 오레크 아라크 길다 이 말이 야밈. 요 단어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날들이. 그리고 셰노트는 이제 연수. 연은 샤나인데 샤나의 복수형이니까 셰노트 years, days and years. 날과 날들과 연들이 하임 생명 life. 그리 길 것이다. 오레크는 이제 길다. 동사는 아라크고 명사형 길길그 길다 이 말이죠. 샬롬 그리고 평강은 그리고 야샤프 라크. 평강 평안이 내게 되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토라와 그리고 미초트를 항상 두면은 이렇게 준수하면 말씀대로 살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키 오렉 야밈 우 셰노트 하임 웨샬롬 요세프 라크 내게 더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거는 야사프가 여러분 요셉 있죠? 요셉이 애드라는 뜻이에요. 요셉. 그래서 여기 동사형으로 그것들이 더한다. 연수들과 이런 모든 날들이 더해질 것이다 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제 보니까 이제 고구마가 이 대장암에 좋다 이래가지고 뭐이 고구마를 한 며칠에 한 번씩 꼭 먹는데요. 먹어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드시잖아요. 우리가 영과 우리의 삶에 좋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먹으면 이렇게 좋다. 자, 3절에 헤세드, 헤세드. 우리나라 성경에 헤세드는 뭐라고 했나요? 주로 뭐 자비로 많이 했는데 그냥 불교 영향이고요. 헤세드는 그냥 하나님의 변함없는 kindness, 인내하심, 친절함 뭐 이런 kindness. 그리고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진리를 하지 말아라. 아잡아는 버리다. 어제도 나왔죠. 그것들을 버리지 마라. 너는 그죠? 이거는 이제 너 2인칭이죠. 너는 버리지 마라. 그리고 카샤르. 카샤르는 이제 매다. 바인드란 뜻이에요. 타이드업. 그것들을 매라. 뭐를요? 요 그것들은 뭐예요? 이거예요. 헤세드 앤 베헤메트. 이거 말씀이죠. 그렇게 어디다가 매야 돼요? 가르 고로트. 가르 가르 이거는 뭐냐면 목이에요. 가르 게로테하 내 목이죠. 목에.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어 신명기 말씀처럼 이마에 붙이고 뭐 그다음 머리 하고 그다음 목에 메고 그렇게 이제 몸에 딱 그냥 붙게 하라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카탑 카텝 카테뱀 그들을 그다음에 알 어디 루아흐. 요 루아흐는 판이에요. 리페하 내 마음판. 이게 결국 심장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결국 몸과 체득화하고 우리 마음의 이제 색이라.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헤세드 베에메트 알 야 아즈브하 카샤렉렘 알 가르 게로테하
카타빔 알 루아흐 리페하. 예, 루아흐는 엘 발음, 그죠? 자, 이 여러분 3절에 여러분 발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체크해 보면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코시에름, 이 카시에름보다는 예, 제가 다시 확인한 거는 여기에 이제 짧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코시에름, 카시에름보다는 코시에름. 캐티브 그 뭐죠? 여러분 파타하고 카메차투, 예, 카메차고 카메차투, 아 발음, 오 발음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문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커쉐렘 이렇게 이제 읽는 게 낫겠죠. 헤세데베 에메트 알 야즈부 하 커쉐렘 알 가르가루티하 카타뱀 알 루아흘리페하 4절. 자, 그리고 이 가르가르트 목 여러분 배웠습니다. 마음판 루아흐. 여러분 태블릿 있죠, 요즘 판 태블릿 PC처럼 이런 판, 이런 넓은 거 이런 걸로요. 루 히브리어로 루 아흐, 아마 현대어도 쓸것 같아요. 루 아흐. 자, 그다음에 그우 메차. 메차는 이제 찾도록 하라 이 말이죠. 해는 은혜고요. 사칼 또는 세칼은 인사이트, 언더스탠딩. 그래서 이해력이죠. 여기 보면 사칼 식견이라고 해야 돼요. 인사이트. 저는 이제 식견으로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력은 빈하하고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은혜와 또는 식견, 좋은 식견, 톱이니까 을 메차 찾아라 또는 구하라. 그리고 베에네 엘로힘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베 아담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서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이렇게 항상 메고 또그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판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사람과 하나님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 메사헨 우 세켈 토베 에네 엘로힘 베 아담. 자, 5절입니다. 자, 베타흐.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바타흐가 신뢰하다, trust 이런 말이에요. trust. 엘 아도나이 여호와께. 그리고 베콜 모든 리페하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죠?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베타흐, 신뢰하다 말이에요. trust 이 말이죠. 그리고 베엘, 그리고 비나테하. 요 비나테하, 비나가 이제 여러분 이해력이죠. 이해력. Understanding, 내 이해력을. 알 샤안은 이제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샤안, 샤안이라는 단어 여러분 리논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대지 마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샤안, 그래 샤안 기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똑똑하고 이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마라. 5절 같은 경우는 영어 번역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영어 번역에 보면 보세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예, 직역했네요. 이거 아주 잘 번역했네요. JPS가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y heart, lean not upon thine own understanding. 이두 가지만 봐도 뭐 충분히 번역이 제대로 됐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이 참 써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한번 써보세요. 베타헬 아도나이 베콜, 이거 베칼이 아니고 베콜 리페하 베엘 위나테하 알 티샤엔. 내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요거 한번 적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적어놓고 저도 말씀 적고 막 붙이고 또 보고 이러면 외워지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가 이거 요즘 필사를 쭉 보니까 10년 됐는데요. 가장 필사의 원조가 히브리어예요. 왜냐면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쭉 내려오다가 헬라어도 적고, 헬라어 필사 2000년 전, 요거는 거의 뭐 3000년, 뭐 3000년부터 남은 거는 2000년대, 뭐 온전한 거는 1000년대 있지만은 어쨌든 적어왔고,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중세 영어들 이렇게 쭉 적어오고, 이러다가 구텐베르크 이제 나오고, 이제 인쇄로 넘어갔지만 이런 역사들은 결국 성경 필사의 시작이다. 네, 참 저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자, 6절. 6절. 마우스가, 예, 6절. 자, 그리고 베콜 모든, 그리고 다르헤카 내 길을. 데에후, 데에후는 이제 그분이죠. 다 아는 알다고, 예, 알아라.
그분께 알게 하라. 이거 약간 이제 사실 칼령이라 하더라도 희필령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요. 문법도 중요한데, 문법은 이제 나중에 결정적인 그 결정할 때 중요한데, 의미상은요, 그렇게 문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따에하 칼령이라고 설령 뭐 그랬다 할지라도, 예? 이게 그분에게 알게 하라. Let him know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죠? 내 모든 길을. 그러니까 여호와께 참 모든 걸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알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이 배후 야세르 올바르게 할 것이다. 비엘령. 그다음에 오르호트 오라흐가 길이거든요. 나티브 오라흐 데레크 뭐 그다음 마겔 뭐 이런 한네 단어.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좀 하면요. 같은 의미를 한 서너 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데사로스처럼 그렇게 영어도 그렇게 하면은 영어가 되는데. 자, 6절. 베콜 다르헤카 다 에후 베후 예 야세르 오르호테하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고, 6절은 진짜 영어로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6절. 자,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말은 지도한다 이랬는데요. 개정성에 지도한다는 거는 뭐 아니고 여기는 곧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히브리어 야사르는 곧게 한다. 결국 지도하고 뭐 카운슬링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그분이 정말 길을 바르게 해주신다. 저도 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때로는 뭐 바른 말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의 길을. 그래서 항상 모든 인생이 그냥 좋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만 의지하고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올바르게 하신다. 예, 저는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7절 하지 말아라 태희 있게 하지 마라 학함. 요때는 이제 학함이에요. 호크마 할 때는 호크마고. 학함, 너희 지혜, 여기 학함, 뭐라고 그랬죠? 7절에 지혜로운 자, 학함, 지혜로운 자가 태희, you shall not be, 되지 말아라, 베, 에네하, 내 눈앞에서, 니 혼자 똑똑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가 볼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뭐 해야 돼요? 예아르는, 라아가, 야레, 경외하다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정말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거죠. 요즘 뭐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마음대로 그냥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교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면 정말 뭐 하나님 기준인데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라가 악이잖아요. 매는 from. 떠나라. 수르는 떠나다. 떠나다. 정말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뭔지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세 가지. 알 테히 하캄 베 에네카 예라 에트 아도나이 베 수르 메라. 여기서 이제 정확한 말씀은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을 중심으로 성경. 그래서 저는 신학의 꽃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구약을 가르쳤지만 그런 작업도 중요한데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변화하고 정말 우리 신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변화는 결국 악에서 떠나 얼마나 내가 악에서 떠났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이 진정한 신학의 삶이다. 절정은 바울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서 뭐 신학을 뭐 많은 걸 알고 하는 지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체득화, 인카네이션, 삶이 정말 악에서 떠나 있는가, 얼마나 악을 행하지 않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 이게 표준이 돼야 된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됩니다. 알테히 하캄 베 에네카 예라 에트 아도나이 베 수르 메라. 자, 그러면 8절까지죠 오늘. 그러면 리프 오트 라파는 이제 치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 할때 알렙이에요. 해가 들어가면 뜻이 달라요. 라파는 늘어지다 이런 뜻이고 해가 기울다 뭐 팔이 늘어지다
뭐 몸이 축처지다 이런 뜻이고, 라파는 반대로 치료하다, 라푸트 이러면 치료제 이 말이에요. 테이 될 것이다, 레 뭐가 사레카, 사레카는 배꼽이죠. 여기에 쇼르가 배꼽이에요. 너의 배꼽에 치료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왜? 그 다음에 시쿠브, 시쿠브는 시쿠브 여기까지 합해가지고 시쿠브이 마시는 게 된다. 레 아참, 아참은 에첨이 뼈거든요. 이게 아참모트가 뼈들 복수고, 하내 뼈들에 뭐가요? 이게 아주 드링크, 리프레시먼트 이런 뜻인데 회복제가 됩니다. 네, 오늘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어만 보시는 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15분 히브리어만 보시고, 그래서 요거 8절만 읽고 읽겠습니다. 리프 오트 테히 리 샤, 레 샤레하 왜 시크 이레 아츠 모테하 이렇게 읽으면 되죠. 자, 이제 헬라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끝난 분은 안 보셔도 돼요. 헬라어 70인요. 제가 요즘 70인역에 푹 빠졌어요. 70인역 빨리 또 읽고, 헬라어와의 관계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정말 남은 인생이 진짜, 아이고, 이 PGT가 아니고요. 잠이 들겠네. 자, 70인역의 잠언이죠, 잠언. 잠언 3장. 자, 잠언 3장 위에 아들아, 혹격이죠. 그 다음에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노미몬. 노미모스가 이제, 요게 약간 번역이 이제 형용사를 했는데, 율법으로. 그 다음에 매. 그 다음에 에피 엘란타누. 하지 말아라, 에필란타누. 잊지 말아라, 다 그것들을 율법적으로 잊지 말아라. 네, 그리고 내 흐레마트, 내 율법적으로 내 말씀이죠. 여기는 내 말씀. 여기 이제 번역이 약간 잘못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토라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됐어요. 율법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가르침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명령들, 미초타이는 미초타이를 헤마, 내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미초타이를 제가 볼 때는 엔톨레이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도 번역이 틀렸고요. 테레이터, 내 마음에 지켜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길게 한다, 메코스 가르 비오, 내 생명을. 그리고 에테이는 연수죠. 생명의 연수를 길게 하고, 그 다음 있게 하고, 그리고 에이레인은, 그 다음 평강을. 프로스 데 수신, 프로스 티테임이 두다, 내게 평강이 내게 임한다. 2절은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1절은 조금 번역이 좋지 않아요. 번역본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70인역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70인역을 번역했느냐? 뭐 주전 2세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나고 우리도 히브리어 할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연구가 좀 이렇게 안 돼서 헬라어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원 여러분들 읽는 느낌을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보다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헬라어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유익이 된 거는 신약성경에 영향을 줬고 또 보편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줬죠. 그래서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적힌 거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헬라어를 봐야 된다는 결론이죠. 자, 그 다음에 엘레 모세나이. 여기에 이제 엘레 에 모스네이, 이게 이제 그 남들에게 도와주는, 불쌍히 여기고 뭐 도와주는 이런 거, 엘레오 뭐 이런 뜻인데, 인애를 번역한 헤세드를 번역했어요. 난 불쌍히 여기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피스테이스. 피스테이스는 진리인데 확신, 뭐 트러스트 이런 페이스, 믿음 이런 걸로 번역했어요. 에메트를 이렇게 번역하려면 사실 진리라고 하면 에메트에 그렇게 번역했고, 그것들을 매 에클 레이포산, 글레이포, 놓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그리고 아파크사이, 그리고 붙들어라, 내 아우타스, 그것들을 에피소, 내 트라켈로, 트라켈로스, 뭐 트라코, 트라코, 트레코 이러면 이제 목이잖아요. 목, 목, 카이, 그리고 휴레세이스 카린. 그래서 마음, 그리고
은혜롭게 가린 은혜죠. 은혜를 그리고 유레스는 이제 찾아라 이랬는데 요 부분은요. 마음판의 세계를 하고 좀 달라요. 이것도 약간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실력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72년 상당히 뭐 그냥 참고만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뭐 히브리어를 대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문을. 자, 그리고 사절 카이 그래서 너는 프로누는 생각하라 갈라 좋은 에노피온 앞에서 그죠? 큐리오. 자, 사절도 웃긴 게요. 사절의 히브리어가 뭐였어요? 사절의 히브리어 볼까요? 사절의 히브리어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이거는 테우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사절에 테우라고 번역 안 하고 큐리오로 번역했어요. 이거는 아도나이하고 짬뽕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에노피온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은혜를 좋은 것을 여기 보면 생각하라 칼로스 여기 좋은 건이네요. 칼로스네요. 좋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4절도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단어를 잘못 썼고 3절은 번역이 잘못 2절은 이해를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가 얼마나 번역하면서 히브리어를 담기 힘든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스티는 에이미 나는 이건데 2인칭이죠. 너는 이다 페포토스 앤 홀레 카르디아 이는 온 마음을 with all your heart 이 말이죠. 그다음 에피 테오 투갓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있어라 신뢰함으로 있어라 신뢰하라. 페포이토스가 페이도가 이제 confidence 또는 trust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에피소 너의 소피아 지혜로 매 에파이로 지혜를 붙들지 말아라 내 지혜를. 그래서 우리나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해력에 기대지 마라 붙들지 마라. 뭐 거의 이거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이스티 페이토스 엔 홀레 카르디아 에피테오 에피데스 세 소피아 매 에파이로. 자 6절 그리고 엔 안에서 파사에서 모든 호도이스 호도스가 길이니까 모든 길들 in your ways in your ways 그노리세 그노리세 여기는 이제 알게 하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제가 딱 보니까 이 단어가 빌립보서 4장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 알게라 그노리세 알게 하면 하나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할때그 노래에서 그때 나왔어요. 딱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4장 6절. 그래서 네 모든 길에서 알게 하라. 너는 리제 2인칭 그죠? 단수 너는 아우테인 그것을 그러면 히나 그 다음에 오르토 세 토메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 오르토 토메오 가이드 인도한다. 타스 호더스 길들을 내 길들을 인도한다. 이게 이제 또 인도한다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이렇게 한게 72년 번역의 영향인 것 같네요. 히브리어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올바르게 한다 야사르란 뜻인데 이것도 물론 스트레이트 패스 올바르게 한다 그렇게 의미는 좀 있네요. 그리고 그러나 푸스 네 발들을 우매하지 말아라 프로스 콥터 그러면 네 발들이 우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콥터 이러면 이제 치지 않는다. 또네 발이 히브리어에서는 요 단어는 없는데 너 추가 있네요. 이런 말은 히브리어에 없죠. 6절을 보면 히브리어 볼까요? 요 보면 베콜 다르헤카 내 모든 길을 여호와께 알게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올바르게 하세요. 그 끝났어요. 근데 여기 또 추가시키고 있어요. 이거 끝났는데 여기 보면 내 발들을 뭐 넘어지지 않게 한다 또는 뭐 슬립하지 않게 한다 또 스트라이크 치지 않는다 이런 단어는 추가됐습니다. 자 재밌죠? 오늘 70인적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죄송합니다. 번역본입니다. 70인적은 다시 말하면 쭉 정리해 보면 의미를 정확하게 품지 못하고 또 약간 단어도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적절하게
제가 한글로 번역한 것보다 못 번역을 못했습니다. 이건 좀 교만한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어차피 70인역은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로 읽어보시고 받을 만한 거면 받으면 되죠. 원문은 히브리어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죠. 자, 7절 결국은 헬라어 7절 하지 말아라 이스티 이스티는 이제 에임이니까 프로니모스 프로니모스 생각하지 너는 생각하지 마라 파라 세와토 세와토는 내 자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그노티 시아톤 할때이 시아톤 이게 이 단어예요. 그노티 내 자신을 알아라 할때 그노티 헬라어 시아토 이 말이죠.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포부 그다음에 포부는 두려워라 내톤 하나님을 경외하라 카이 그러면 에크 클레이 클리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포판토스 카쿠 모든 7절의 원래 히브리어가 악에서 그리고 모든 판테스 카쿠 악이죠 카코스 칼로스 카코스 악에서부터 그 다음에 에크 클리네 에크 클리노가 턴 어웨이 돌아서라 이 말이죠 클리노 돌아서라 악에서 히브리어 수르죠 수르 참 멋있는 말씀이죠. 자, 8절. 토테 그러면 히아시스. 히아시스는 이제 치료제 이 말이고 SD 될 것이다. 또 소마티. 네. 소마티로 번역했어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배꼽이었어요. 쇼르였죠. 내 몸이 치료제가 몸이 치료되고 에피멜리아가 주의하라. 뭐를 내 뼈. 오스테오이스. 내 뼈들의 회복제. 여기 보면 에피멜리아 케어가 된다. 에피멜리아. 자, 오스테온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오스테온이라고 나와요. 오스테온은 뼈고 이 의료계에 있는 영어 하시는 분 의료 영어로 오스테오 프로시스. 프로시스는 이제 한 16세기인가 17세기 영어에 이제 되어졌는데 오스테온이 뼈라는 말이에요. 뼈가 줄어지는 게 골다공증이죠. 오스테오프로시스. 영어로 여기 나왔는데 그 오스테오가 오스테온 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오스테온. 오스테온이 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에첨이죠. 에첨. 오스테온. 그래서 내 뼈들을 위한 치료제. 여기 학생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스테온. 이 단어 알면요. 여러분들이 영어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요. 헬라어가 영어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역사와 언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8절. 저 오늘 결론, 70인역에 읽은 결론은 뭐냐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의역했고 단어도 적절하지 못하고 일관성도 없고 그다음 단어도 혼용했고 큐리오가 여호와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 또 하나님이고 엘로힘이고 이래 뭐 적절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 결론적으로 역시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자, 히브리어 원문 한번 마지막에 그 여러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기도하고 특별히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보면 5절 여기부터 베타헬 아도나이 베홀 리페하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마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라 이 말이고. 그리고 위나테카 내 지혜가 지혜를 티샤 엔 의지하지 마라. 아니 내 중심이 되지 뭐 말씀 중심이 되고 베콜 다르케카 모든 길을 다 에후 그분이 알게 하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이 될때 외후 그분이 외에 야세르 오르테카 오르호테카 내 길을 바르게 하신다.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7절 알 테히 하캄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베에네카 내 자신을 예라 에트 아도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리고 웨스르 메라 악을 악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3000년 전이 말씀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편에서 선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